안녕하세요, 배 사장입니다. 오늘은 이거 자동바 깔깔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자동바 줄인데 주형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두툼해 가지고 사용하기는 이게 좀 편할 겁니다. 하얀 거 있는데 하얀색에 까만 줄 간 거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약해요. 이게 좀 도톰해 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던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틀어요. 이것도 이름이 깔깔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틀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게 4m인가? 줄이 짧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는 5m입니다. 이것도 그냥 깔깔이라고 불러요. 한번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불안하면 이렇게 한번 더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 가서 조여야 됩니다. 이런 날카로운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데미지 가가지고 나중에 끊어지거든요. 빔 종류 실었을 때는 이런 아대를 하나 떼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손깔깔이. 이게 깔깔이 라쳇인데 끄트머리가 이렇게, 이게 환봉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주걱이 있는데 내구성으로 따지면 이게 제일 튼튼합니다. 여기서 딸깍한 게 여기서 지금 바로 조여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게 나중에 사용하기 좋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요거를 바로 넣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지금 보이죠? 바로 넣을 수 있게, 바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아들 이거는 지금 조금 그렇게 날카롭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빔 종류 실으면 아대를 대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조이기 전에 지금 이거를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요. 많이 감기면은 나중에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덜 감기게 손으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지금 바로 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조여지는 게 있는데 이러면 불편해요. 다 내린 상태 여기서부터 바로 조여지는 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마무리는 알아서 그냥 자기 편하게. 이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싫어 가지고 나는 이거를 짧은 걸 길이별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지금 이건 5m 짧은 거. 보통 추레라 하면 6m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라쳇 깔깔이 32mm. 이게 이 지금 볼트 이 머리가 32mm거든요.
32mm 라체스 하면 돼요. 겐사키라고 하는데 32mm 지금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풀 때는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위로 제껴요. 누른 상태에서 제껴. 그리고 한 코 정도 넘어가면 이게 좀 느슨해지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요령이 생기면은 여기서 한 3분의 1만 걸쳐가지고 내린 상태에서 이거 제끼고 이걸 비틀어 버려요.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쓰다 보면 이게 좀 편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풀려면 이게 꼭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손으로 바로 풀면 되고, 근데 이거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요 깔깔이가 보통 용접이 되는데 용접 깔깔이가 있어야 되고, 장단점이 있어요. 사용하기 자기가 이것저것 써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쓰면 돼요. 원칙은 양쪽에서 조이는 겁니다. 양쪽에서. 집? 무슨 남바? 무슨 남바? 어디 남바? 샤시? 예, 남바가 지금 안 붙었네, 야. 예. 아, 씨발. 그거 달라고 했더니, 씨발. 스스로 한 바람에. 달지도 못하고, 씨. 아. 지금 갖고 왔어요? 네. 봅시다. 그거 있어야 되는데. 뭐? 봉인. 다 있어. 번호판을 달아보러 왔습니다. 들어가갖고 6번 드롭이랑요. 6번? 네, 6번 드롭, 리프팅. 와샤 와샤 있어요? 와샤 이거 꺼지면 되는거 아니야? 네. 내가 안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네. 내가 안에서 이렇게 넣어줄거거든. 네. 이래가지고 까만걸 꺼줘. 네, 거기 조이트로 그 다음에 이래갖고 네. 잡아내려가지고 딱 저거 오라는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검은 걸 당겨가지고 이러면 하고. 이렇게만 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조일 거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거 꼽으면 끝나. 네. 이것만 이렇게 해라고 이거. 네. 이거 하고 들어가는 이거. 거 저기서 가져오면 돼. 뭘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거. 아니 그 작업복 가져왔다 이거. 네? 옷 입고 왔다 이거. 들어가고 나면 이거 이렇게 밀어주고. 네, 그. 또 뭐 난 이것만 갖고 들어. 내가 찰. 워샤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당길까? 잠깐만. 저쪽으로. 됐어.
됐어 됐어. 아무데나 줘, 아무데나. 아, 밀고 있어야. 밀어 밀어 밀고 있으라고. 10mm인가? 10mm 하나 줘봐, 형이야. 10mm? 네. 꽉 조이지는 말고. 예. 꽉 조이지 마. 이쪽 거 해야 되니까. 아, 힘 받았어. 자. 아니, 까만 거 먼저 껴야지, 까만 거. 네, 끼웠어. 세너스? 됐어, 이제. 네. 조인다. 네, 힘 받나요? 네? 힘 받아요. 힘 받고 있어? 네, 받고 있어. 은색 끼, 끼워봐. 그냥 끼우라고? 아니, 네, 그냥 똑 하면 끼우고 들어가. 하나, 들어가.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이거 노란 거 조여라, 형이야. 금방 이거 끼웠잖아. 응. 이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빠져요. 야, 나사가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보면 아까 그거 쇠에 있다 이거야. 아... 그거하고 까만 거하고 같이 부서져. 아, 그래? 예. 네.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네? 불이 난 바로 바꿨지. 멋지네. 어? 에? 멋지요. 찌기네. 아, 어디까지 설명했지? 높이도 안 맞고 쓰레기짐이네. 아, 이걸로 할래. 근데 짧다. 4m. 완전 쓰레기짐이네. 이거는 뭐 흠집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짐을 이렇게 실어주면은 거기에 걸맞게 라이싱을 해주면 돼요. 안 떨어지게 튼튼하게 야무지게 묶어주면 됩니다. 가벼운 짐인데다가 또 지금 바로 앞에 가는 거거든요. 가까운데. 그래가지고 천천히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험하게 실어가지고 떨어져도 뭐 괜찮아. 이게 엎어버리면은 지게차고 한 번에 들면 되니까. 이런 거 없고 뭐 엎었다고 해서 뭐 물건을 받네 마네 막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거 빠레트 엎었다고 물건을 안 받는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아 알았다고 갖다 준다고 그랬고 다시 상차에다 갖다 주면 돼요.